안녕하세요. 비즈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야외 연습장을 나왔는데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이 강력하게 하체 턴을 하면서 팔과 하체의 타이밍을 맞춰 이 비거리를 확실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정확하게 다운스윙 시 하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자,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골반의 힌지가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. 올바르게 백스윙이 올라가게 되면 이 골반 힌지가 계속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탑이 올라가게 되거든요. 그럼 하체를 쓸 때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다운스윙 때 이 골반 힌지가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옵니다. 자, 내려와서 골반과 내 양쪽 무릎이 딱 정면을 향해 있을 때 왼쪽 무릎과 왼쪽 골반 힌지가 쭉 펴진다는 느낌으로 하체를 턴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접혀져 있는 골반 힌지의 각이 그대로 유지돼서 계속 접혀져 있고 다운 내려와서 이 하체가 정면을 딱 보고 있을 때쯤 왼쪽 무릎과 왼쪽의 골반 힌지가 펴지게 이런 느낌으로 하체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. 이렇게 하체에 가속을 내는 방법은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팔과 이 하체 턴의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? 하체 턴을 강하게 할수록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요, 손과 상체도 같이 이렇게 턴이 된다는 겁니다. 전체적으로 한 세트가 같이 턴을 하게 되면 이 클럽이 우리 몸 앞에서 딱 정면에서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타율과 비거리가 훨씬 더 감소하게 되는 것인데요.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하게 하체 턴을 하더라도 이 순간 상체와 하체의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하체는 돌되 상체는 딱 정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. 이것을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바로 이겁니다. 자, 얘를 이렇게 두고 백스윙을 올라와서 우리가 아까 가졌던 하체의 느낌으로 하체 턴을 빡 하면서 탁 얘를 때리는 거예요. 근데 보통 하체를 강하게 쓰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느낌이 날 겁니다. 강하게 하체를 쓰면 쓸수록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체를 쓰는 만큼 상체는 참고 헤드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. 자,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다 이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자, 이게 없으신 분들은 이런 가벼운 스틱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. 가벼운 스틱도 없으신 분들은 그냥 골프채를 거꾸로 잡고 하셔도 돼요. 그래서 백스윙을 가서 다운스윙 때 하체를 빠르게 턴하는 동시에 이 손은 중간에 딱 배꼽 앞에 멈출 수 있게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. 이런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. 이런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체를 강하게 쓰려고 하면 할수록 이 손도 같이 이런 식으로 따라오게 됩니다. 그래서 오히려 턴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타율과 비거리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요. 자, 일반적으로 하체를 안 쓰고 제가 그냥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. 140m 정도가 토탈 나왔거든요. 제가 강하게 하체 턴을 하는 훈련을 하고 다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게 없으시면 안 때리고 하셔도 돼요. 자, 강하게 하체 턴을 하지만 손과 상체는 같이 따라가지 않고 상체와 손은 딱 정면에서 멈출 수 있게. 둘, 셋, 넷, 다섯. 자, 하체는 강하게 돌아져 있지만 상체와 손은 딱 중앙에 멈춰 있고 이 끝 헤드가 오히려 더 먼저 치고 가려고 하죠. 자, 방금 그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확실히 이런 식으로 하체 쓰는 훈련을 하니까 바로 아이언 거리가 한 8m 정도가 증가했는데요. 짜잔! 오늘 영상은 PRGR 런치 모니터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데요.
제 손바닥보다 크기가 작거든요. 휴대하기에도 너무 편하고 1m 옆에다가 딱 두면 클럽 스피드랑 볼 스피드랑 이 거리도 캐리 거리도 나오고 토탈 거리까지 다 모두 나오거든요. 저도 필드레슨을 가서 회원님들께서 거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셔가지고 요거를 휴대하면서 레슨할 때 같이 참고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모두 만족도가 너무 높으시더라고요.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드 나가시거나 이렇게 야외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이 휴대용 PRZR 런치 모니터 꼭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걸 옆에다 두고 드라이버 하체 턴하는 모습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체를 거꾸로 잡고 백스윙 가서 하체 고관절이 접혔다가 탁 옆구리를 쓰면서 이 펴진다는 느낌. 하지만 하체는 강하게 써도 손은 딱 상체와 손은 정면에서 멈출 수 있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체 턴을 연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하체 턴을 하면서도 이 팔과 하체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비주프로였습니다. 안녕!